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태풍도 지나가고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가볍게 지나가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역경이 지나면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참석한 성도들과 이 세계에서 모든 분들이 듣는 분들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보고 들을 때 질병의 치유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추석이 또 이렇게 며칠 또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또 이렇게 추석도 이렇게 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정말 그 요란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파주 쪽에도 한 70년 만에 뭐 처음 왔다 태풍이 왔다고 하고 예, 이렇게 피해들을 입는 걸 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오늘은 또 맑은 날씨를 주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또 좋은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또 이 말씀을 이 전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제가 이제 65년밖에 안 살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시끄럽고 복잡한 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세상 말로 거짓과 위선으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 천만 크리스찬만큼은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여러분 이 나라는 장관도 자기 본인만 아무 죄만 없으면은 장관이 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고 자식이고 뭐 어떤 것 잘못을 했든 간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여러분 응? 할렐루야. 응?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또 요새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그 정말 잠잠하니 그 기도한다고 하고 집에서 그냥 기도한다고 하고 말한 자리도 못 오고 그렇게 있어가지고는 앞으로 이 나라에 한국 교계 기독교 앞으로 설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등 땄다던가 모르지만은 설교할 수가 없다니까. 동성애가 죄다그러면 여러분들 감옥 간다니까. 응? 예수님만이 구원이라 했다가는 또 감옥 간다니까.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이번에 된 장관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동성애도 군대 안에서 있는 동성애는 처벌하지만은 밖에 나와선 동성애를 한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처벌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말을 했잖아요. 국회에서 이런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응? 정말 저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정말 편안한 설교만 하고 이 귀에 좋은 설교만 하고 하면 좋지요.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하니까 저 같은
교회 작은 교회 목사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정말 무엇이 여러분들이 지금 바른 신앙이에요? 응? 기도하는 것도 좋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만 기도만 해갖고 됩니까,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도 말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있고, 여러분. 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응? 여러분, 후손들한테 무엇을 물려줄랍니까, 여러분? 다 돼도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우리가 목사가 정치에 관여한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산당이 되어 나가서는 안 되는 이 나라고 여러분 동성애나 종교차별법 이런 것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교회도 있지만 교회가 있어야 또 나라도 있지만 기독교가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 응?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그래요 이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무슨 이런 말씀에 열매가 나온다는데 열매에 우리가 농사지어 가지고 떨어진 것도 여러분 마음 아파요 정말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오고 지금 저기 뭐야 현대의 그 배는 또 미국에서 오다가 또 침몰해 가지고 자동차가 4천 대가 지금 빠져갖고 있는데도 누가 신경 하나 안 씁니다. 이 나라.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 생명만 구한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누가 구해줬어요? 누가 구해줬어요? 누가 구해줬냐고 이거를. 뭐 누가 구해줬어요? 미국이 구해주잖아요. 그게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미국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의 복을 받고 살고 미국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미국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황충을 제거시켜 주시며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면케하시오 여러분 복받는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여러분 이 메뚜기 때가 여러분 앉아버리면요 그 온통 그 안에 있는 농작물은 아주 잎사귀 하나 없습니다 다 갈가먹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노력하는 것도 좋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이런 메뚜기나 황충이 달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사 지어보지만은 여러분 농약 안 오면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배추밭에 농약 안 오고 먹으려다가 가서 다섯 마리나 잡았어 손으로 그러면 다 갈가 먹어버려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정말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 줄 아십니까 지금요 한 50년 동안에 한 해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이런 풍성한 나라에서 살고 등 떳다게 살면서 여러분 뭐가 싫다고 기독교에 반대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나는 원래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주 그쪽
여쪽 사람들이 말하기는 전라도 골통분자, 골통분자. 응? 김대중이밖에 모르고 산 사람이니까 나는. 그리고 노무현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상이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골통분자가 생각이 바꿔졌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졌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 저 여러분 진짜 지 뭐야 저 민주당 이 김대중이 대통령이 그 당 그것 아니고는 찍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니까요. 지금까지 65년 동안을. 그런데 생각이 바꿔졌으니 어떻게 저같이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바꿔졌겠어요. 그래 생각이 바꿔져야 미래가 보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 경찰청 표호예요. 표호. 경찰청 표호다니까. 생각이 바꿔져야 생각이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 제재 있으면 자수해라 이 말입니다. 경찰청 표호예요. 응? 생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기 대통령 후보 시절에 문자도 주고받은 사람이에요. 좋은 소리만 해주고 따뜻한 소리만 하면 저도 좋겠지요. 근데 이것이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만이라도 정말 정말 이름이 남는 대통령이 되기를 얼마나 바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설교도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 저렇게 되거나 말거나 하다가 망해불거나 그렇게 대화불어라 하고 있는 것 같이 무서운 것이 없어요. 이렇게 관심이 있어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돈 문재인 대통령 사돈분도 저기 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동성애나 종교차별법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이것만큼은 정말로 안 되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도 혹시 들으려나 모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라고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 해주도 안 해요. 그렇게 하고 말고 하다 5년 하면 그냥 가버리라고 놔둬버리면 되는데 정말 하는 거예요. 그런 제가 편지도 쓸 거고 내가 저 청와대 초청도 나를 해주시라고 내가 할 거예요. 어? 가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러줄란가 모르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모는 15,000교회 우리 사모는 15,000교회 중에서 제일 작은 교회라고 하면 기분 나쁘라고 하고 싫어해서 그 말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더니 예 그러냐 우리 성도가 11명이나 15명이나 되는데 뭐이 경기도에서 제일 작냐고 그래요. 아 그 숫자로 보면 작지 숫자로 보면 그렇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경기도 15,000교회에서 또 파주 북한을 놔두고 있는 지역에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쪽 당들을 지지했던 목사가 집사가 되어 있다가 목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정말 세상 말로 잘나고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가서 말한 것보다도 더 정확하니 아픈 것을 바꿔줄 수 있어요. 누가 바른 말을 해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말할 수가 있지요. 편지 해가지고 초청 안 오면은 할 수 없지만은 내가 편지를 써서 보내려고 지금 그래요. 문자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메뚜기가 오고 황충이 오고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져 버립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그래요 여러분.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생활을 철저히 하십시오. 어? 십일조선 내가 원래 이게 뭐야? 제가 원래 이 심으면 거둔다는 설교로 이 제가 집회 간 부흥사로서 주제가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하고 다니지만은 제가 요새는 이런 설교를 별로 못했어요. 이 나라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지금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한가하니 복받는다 복받는다 그런 설교만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오늘은 이제 추석을 남겨놓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송대관 집사님이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지요.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 집사님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재산이 몇백억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번 주일날은 그 주일날을 한번 가면은 그냥 막 1억씩 5천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주일을 몇십 년 동안 못 지켜버리고 돈을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몇백억 만들어놨는데 자기 아내가 그 쉽게 말해서 그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문제들이 좀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잘못돼가지고 아내는 감옥 가고 자기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마나 사람들이 본인이 죄 안 지었지만 아내가 하니까 책임이 있다고 얼마나 재판을 하고 했습니까? 끌고 그래가지고 가수가 여러분 뭐예요? 가수가 방송국에서 안 불러주고 노래 못 부르면 가수는 생명 끝나는 거예요. 3년이라는 동안을 방송 생활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답답하게 하고 있다가 소광성 목사님 교회를 갔는데 그 어쨌든 간에 뭐 재판은 그 전에 있었지만은 거기 가서 있는 동안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시 방송 활동을 하게 되고 자기 아 그 몇백억을 없어져 버리고 그 힘들게 세상에 벤츠 뭐 몇 대씩 굴리고 댕기던 사람이 나무 버스 타고 다니고 나무 차빌려서 타고 댕기고 잘 것도 없고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지금은 다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그래도 한 100억짜리 정도 집을 다시 사가지고 지금 활동을 옛날보다도 더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 말하자면 소광성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주면서 물어봅니다. 만약에 당신이 부른 노래대로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안 되는 일 없단다 기도하면은 안 되는 일 없단다 찬송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쨍하고 했던 날을 준다고 하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가며 11조 도둑질 않고 주의를 도둑질 않고 주의를 범한 거 도둑질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다면 제가 요 다니는 새 에덴 교회에다가 이 물질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간증을 받았잖아요. 11조를 안고 11조를 도둑질하고 주의를 도둑질하고 여러분 물질만 11조입니까? 자기 몸으로 하는 시간이나 모든 것도 11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는 보통 애지가는 믿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들 되게 다 엉뚱한 짓을 하던데 그래서 내가 이 송대관 집사를 다시 봤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더라니까. 그러고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해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 말씀대로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드린 것이 뭐 얼마를 드리고 내가 그 돈 드린 거 아까워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꼭 10의 1조만 드리려고 아주 정확하게 한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10의 2조 녹펠러는 요한예슬은 10의 9조를 했습니다. 요한예슬의 목사님은 10의 9조를 했습니다. 녹펠러는 자기 직원만 자기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 않으려고 이 직원을 뒀는데 11조를 관리하는 직원만 40명이었어 여러분. 내가 드리는 11조 얼마 드릴까 이런 거 얼마 벌었는데 얼마 드릴까 이런 좁은 생각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녹펠러 같이 내 11조 드리는 것이 40명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소원을 갖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을 많이 자랑합니까? 시편 145편 21절에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세상 씨알도 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엉뚱한 소리 말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남을 흉보지 말고, 여러분 뭐예요? 내 입이 오직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 하나님을 자랑하는 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그런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 입이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시편 또 145편에 보십시오. 주님이 손을 펴주신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들이 뭐가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은 질병이 있으면 주님이 손을 펴주신다니까. 넘어지게 생겼으면 주님이 손을 펴주신다니까. 여러분 건강을 지켜주신다니까. 여러분 제가 힘들 때에 저를 여러분 김치찌개에다가 돼지고기 뚝뚝 썰어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를 꼭 잘 주고 밥 흰밥에다가 해서 주었던 그 쉽게 말해서 이 서울의 은평구에 사는 집사님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분이 울면서 목사님 소식을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저희 저기 아내 권사가 길에 걸어가다가 쓰러져가지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걸 울면서 70이 넘었는데도 전화가 왔다고. 건강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 정말 건강한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우리는 여기 가까우네. 여기 백석동이니까 여기 암병원 한번 암센터 한번 가보십시오. 코에 끌고 배에다 꽂고 암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있는지. 암도 한 가지가 아니고 몇십 가지 걸린 사람도 있고. 감사할 줄을 모르고 그냥 뭐 불평불만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한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해주신다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듣는 중에 하나님의 치료가, 질병의 치유가, 암도 녹아버린다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죄악들을 없애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오는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통증으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조용기 목사님도 1년 전에는 몸이 얼마나 좋아졌어. 근데 지금 몸이 얼마나 건강하셨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며칠 전에도 다 차가지고 45분 설교하시고, 아 그렇게만 생각했더만 세상에 국민일보를 봤더니 대만에 가서 2만 명 집회를 하고 돌아오셨더라고. 1년 전만 해도 강단에 잘 올라오도 못하고 부축해갖고 오고 손잡고 오고 설교도 그냥 40분도 30분도 잘 못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주셔가지고 30년 목회 생활 더 해야 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저는 요새 여러분 정말 이제는 옛날하고 좀 달라지기는 했어요. 목사가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아이고 내 앞에 대형 버스가 짐을 한 12톤짜리가 짐을 가득 싣고 우리 집을 200m만 남은 가면 나는 우리 집인데 비껴주지도 않고 천천히 가. 그래 꽉 옛날같이 추월해버렸고 기분, 저 사람 기사 기분 나쁘게 하고 팍 가버릴까 어쩔까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을, 성령님이 마음을 딱 안정을 주셔요. 그래서 마음을 딱 하고 그분이 다 200m 지나고 나는 자해전약 우리 집으로 가는 길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생각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남바가 대구 88 이렇게 남바더라고, 화물차가. 그래서 저분도 가정이 있을 건데 저 많은 짐을 싣고 언제 저 무거운 짐을 싣고 저기 자기들이 목적지에다 갖다 부리고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잘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저
기사님이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가족들이 즐거이 기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기도했다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농촌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정말 과일 사 먹거나 쌀을 사 먹던지 간에 쌀값 좀 요새 올랐다고 쌀 비싸네 어쩌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밥솥 하나 더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응? 쌀 밑자가 뭐예요? 쌀 밑자가 십자가로 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양쪽으로 점 찍어가지고 뭐예요? 88. 그러니까 88번에 손이 가야 되고 88번에 땀이 흘려야 쌀 한 톨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쌀이 지금 뭐가 비쌉니까? 내가 고추 심었는데 이 하나님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고 황충을 제거시켜주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고추를 많이 심어놨는데 고추 한 10근 따고 말아버렸어요. 탄저병 와버려가지고. 응? 뭐예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내가 뭐예요? 농약도 안 해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여러분. 그리고 그 이번에 태풍에도 여러분들 나주 배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막 있고 떨어져 있는 거 그 농민들의 한번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내가 머슴 출신이라 내가 그러지만 농사 지어봐서 알지만은 농민들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 수고온 사람들이 가서 200만 원씩만 버는 사람은 시골에 가서 농사를 논 자기 논 백마지기 진 사람보다 부자야. 시골에서 농사지면요 논 한마지기 농사지면 쌀 한 가마니 떨어집니다. 그러면 백마지기 다 해봅시다. 20만원이라 해도 2000만원이야 여러분. 자기 논이 백마지라고 하면 돈으로 따지면 몇십억짜리인데 몇십억 자기 논에서 농사를 해가지고 고생을 해가지고 황충이 이렇게 안 묵고 메뚜기가 안 묵고 잘 돼야 한 가마니 떨어지는데 그 돈이 20만원이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0만원 받으면은 쉽게 말해서 시골 농사 짓는 사람들 백마지기 농사 시골에서 백마지기 농사 짓는 사람도 없어. 그런 부자도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부자보다도 200만 원 내 기준을 내가 2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 같은 데나 한전에 다닌 사람들 한 달 월급이 천만 원씩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 500마지기 진 것보다 낫는 거예요. 감사할 줄을 알아야지. 고춧가루도 비싸다고 하지 말고 고춧가루도 엄청 싸. 올해 지금 고춧가루 지금 16,000원 18,000원밖에 안 가요. 그거 여러분 말려가지고 닦아가지고 그거 꼭지 띄어가지고 농약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부숴줘갖고 가루 만들어갖고 먹게 해주는데 돈 18,000원인데 비싸다고 비싸다고. 그래서 제가 뭔 말이냐면 그런 마음이 가져지더라는 거예요. 옛날 개떡같이 살았을 때는 자동차가 앞에 있으면 팍 비껴버리고 그냥 아주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 긍휼한 마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셔요 여러분. 할렐루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어? 말라기 정말 말라기는 사람들이 그래. 말라기는 누가 말라기 말라고 만들어가지고 말라기를 만들어놨다고 그래. 11조 이거를 누가 만들어놔가지고 말라고 말라기를 만들었냐고 그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의 말이니라가 24번이나 나와 여러분. 할렐루야. 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기한전에 열매가 안 떨어져야 돼요. 기한전에 열매 안 떨어져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도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기한이 있잖아요. 5년 5년 못 채우고 내려온다니까. 잘못하면 꼭 기한전에 열매 떨어진다니까. 뭐 대충 몇 개 떨어진 것만 따지고 있어. 직장에서도 기한 열매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이 떨어져 버리면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많이 벌었는데 가족들이 암 걸리고 아파버리고 사업에서 실패해버리고 이리 세버리고 저리 세버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11조를 100%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100% 오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평균적으로 30% 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100%를 한다는 말은 못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니에요. 100%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확히 허기는 30% 허기는 하는데요. 나머지 70%다가는 길에다 버려버리고 병원에다 갖다 버려버리고 사기당해버리고 강도한테 당해버리고 다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날려버렸고 허기는 다 하는데 30%는 교회에다 하고 70%는 땅바닥에다 해버리고 세상 밖에다가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한전의 열매가 안 떨어져요, 여러분. 어? 대한민국 하나님 기한전의 열매가 안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70년 동안 우리나라를 지켜준 6.25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더욱 강하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도 여러분 우리가 기한전에 안 떨어져야지 여러분 목사님들도 유명한 부흥사들 정말 뭐 잘 나갔다 간 사람들 어떻게 돼요? 조용히 어떻게 됩니까? 아 여자 문제나 돈 문제에 걸려버려가지고 조용히 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사역을 허게 해주셨는데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고 한 거야. 여러분 제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나는 뭐 예언의 은사도 없고 그래서 나 그런 것은 내가 잘 제가 안 하지만은 여러분 내가 사람이 내가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단체 목사님인데 오살리 기도원에 자꾸 세우길래 저 목사님만을 세우지 마십시오. 제가 강도사 때 당돌하게 딱 한 번 했어. 12년 동안에 한 번. 근데 한 번 딱 했던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에 설교하고 막 갔다가 물질 주고 설교하고 좋다고 떠들고 난리를 치고 그렇게 허드만 요새는 그 목사가 어디 갔어요? 안양에서 한 200명 했었는데 다 약점이 거의 재패버려가지고 신천지로 넘어가 버렸는데 자기 부인이 내가 우리 신학교 동기인데 울면서 전화 왔어요. 신천지든지 만천지든지 간에 살아있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소식이 없다는 거야. 소식이 없대요. 정말 예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12년 모셨던 목사님한테 강도사 때 지금 같으면 혹시라도 이제 뭐 좀 목사니까 그래도 말할게 강도사 때 목사님 저 목사님은 세우지 마십시오. 지금 우선 뭐 물질 좀 준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 사람 나도 다 알기는 알아. 그냥 적당히 좀 넘어가세 그러더라고. 적당히 넘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천지로 가버려 가지고 지금은 어디가 있는지 소식도 모른다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한 것 같지만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까 합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정말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말 유명한 기라사 같은 목사님들 그 대설교들 대부흥사들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 말하는 그분들도 다 훌륭하지만 저는 그분의 100분의 1도 못되지만 그래도 저는 보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있어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제가 정말 저분은 조금 아직도 어두운 밤이라고 한 사람들은 어두운 밤이더라고. 예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정보를 많이 안다고 나한테 연락도 많이 와요.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말로 목사님 오고 어떤 사람이 어디 엉뚱한 데 들어가는 거 봐서도 나는 말 안 했습니다. 본 적 있습니다. 근데 말 안 합니다. 네, 너나 잘하면 너만 잘하면 되는 거야. 너만 잘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죠. 제가 뭐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예를 자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입으로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 말씀처럼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오늘 참석한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행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실천해서 여러분 고난이 더 변장된 축복으로 바꿔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태풍이 지나가면 태풍으로 피해도 보지만 태풍이 지나감으로써 여러분 바다가 다 이렇게 또 한번 이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들이 더 살 수 있고 더 좋아진 것이 많이 생긴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한전에 떨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추석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십시오. 예레미야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마다 우둔하고 무시가도다. 금장생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것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느니라. 생기가 없는 것 헛것. 하나님만을 믿으십시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우상을 멀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서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들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